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 제가 그건데 그쵸? 지난번에 너무 봐줬더니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상예원 하이. 왜 상예원? 아 왜 상예원이 됐냐면 네. 그 선수 축구 선수 네. 맨시티 선수 중에 사네랑 자네가 있는데 아니 사네 혹은 자네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그 논쟁을 하다가 네. 시옷 지옷을 막 바꿔서 부르는 게 이제 재미가 돼서 박전영, 상예원 이런 식으로 지읒은 시옷으로, 시옷은 지읒으로. 근데 상예원이 너무 약간 상예원이 약간 제가 너무 이렇게 선배한테 까불고 이래가지고 상스럽게 그런 상큼하다의 상예원. 어?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시지? 자네 선수가 6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살인 태클을 당해서 펩 감독이 아주 화가 많이 났었어요. 저는 등성 여자가 너무 좋아요. 사실 그 말을 안 들으면 약간 섭섭할 정도? 네, 그래서 평창에서도 약간 이런 등성 여자의 이상화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린다면 정말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월 8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손담비의 퀸 드렸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빙속여제라는 수식어에 대한 이상화 선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화 선수에게 빙속여제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죠. 역대 최고의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여자 선수고 뭐 아직도 그 수식어는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요번 시즌에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엄청난 급성장을 하면서 이상화 선수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여자 500m 사상 최초로 4년제 올림픽에 3연패,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계까지 통틀어도 우사인 볼트급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네, 물론 현재 스코어는 고다이라 나오가 약간 앞서 있긴 한데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함성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네, 분명히 어느 정도 또 플러스 요인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어도 네, 메달만 따더라도 시상대에 오르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스포츠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여제입니다. 채팅창에 그래서 그 중계를 누가 하나요? 라고 했는데 결론은 제가 중계한다는 거. 예,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드스케이팅은 뭐 여자 500뿐만 아니라 메달이 많이 나오는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예, 매일매일 보시면 됩니다. 뼈대 종목이라 매일 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 하던 목요일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하루 쉬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올림픽 개막이군요. 오늘은 평창 여신을 꿈꾸는 장예원 아나운서 예디가 오랜만에 또 베텐에 돌아와서 함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고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넌 며칠 출발이라고 했지? 4일? 네. 일요일. 피부 전문가가 만든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블루 선물 가져가세요. 네. 4일 날 출발. 뭐 타고 가니? 그 회사차? 둘이 타고 가요. 캐리어가 많아서. 아, 저거 보냈어? 평창으로 가는 거지? 평창 빌리지. 평창은 좀 춥겠다. 춥고 뭐 어딨어. 뭐가 없어가지고 가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도 복숭아 단감 자조금, 대원제약 콜대원, 반올림 피자샵, 프롬바이오, 해커스 공무원, 라온 건설 주식회사,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동일 스위트, 야나두, 미래의 셋대우, 알바몬,
형택 효성 해링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쉬보레와 함께함. 쉬보레? 쉐보레지? 뭐해?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쉐보레지? 이거 틀리면 안 된다. 포도 복숭아 단감 맞지? 네, 맞아요. 맞아요. 포도 복숭아 단감 자조금. 네, 맞아요. 맞아요. 너도 모르겠어.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해. 예, 저 사진 다 찍어놨어요. 피자 샵이지? 단감 복숭아 포도 아니지? 포도 복숭아 단감 맞지? 어떤 거요, 오빠? 피자 뭐? 피자 샵이지? 반올림이니까. 아. 오케이. 쉐보레지? 네. 우리 자동차 그 쉐보레지? 네. 사브레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미래의 세테우. 자조금 맞아요. 아니 혹시 쉐보레에 쉬보레라는 브랜드가 나왔을까 봐? 포도 복숭아 단감 자조금. 쉐보레? 쉐보레 맞아? 쉐보레 빼고 딴 거 다 맞아. 미세하게 배성재 씨가 당황하게 느껴져. 배성재 태는 포도 복숭아 단감. 어 나 이거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너무 야, 너무 처음 보는 광고여가지고 포도 이게 쉬보레와 생각해 보니까 포도 복숭아 뭐야. 단감 세 가지를 지원하는 자조금인 것 같은데 너 이건 본 적 없지? 처음 봐요. 포도 복숭아 단감 자조금 이거 띄워줘야 되나? 포복단이야 포복단. 포복단? 포도 복숭아 단감 자조금 포복단. 그럼 어떻게? 쉐보레만 쉐보레 갑니다. 쉐보레와 함께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이거 근데 약간 누가 그 정리를 하는지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꽤 눈에 띄어가지고 화재 다이렉트 쉐보레. 이거 글자 숫자로 뭐 이렇게 제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하나 동물 길어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막 수식어도 해주는 사람인데도 이건 딱 그냥 아. 회사 명이에요. 그래? 아 근데 이제 아, 이거 편법을 아, 이용해가지고 애드윌은 애드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아니 이거, 이거 자체를 브랜드로 등록했나 보지. 그렇게 소희 아빠가 설명해줬잖아. 한 글자 한 글자 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써요 헤드폰을? 응? 머리 망가질까봐. 어... 아 그리고 난 어차피 없잖아요, 그 근데. 중계방송 때문에 그 한쪽만 듣는 게 더 편해. 저도 그렇게 나의 육성을 한쪽은 들어야 돼. 저도 그래서 한쪽만 들어요. 뭐야 그거? 옆. 갖고 왔어 또? 네. 이게 편해서. 아, 다른 보급품을 쓸 생각이 없구만. 근데 이어폰 없어요? 많지.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보급에 대한 저도 보급품 좋아해요. 그리고 제나이저 자체를 좋아해, 내가. 옛날부터. 자, 가겠습니다. 이거 G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G-? G를 쓰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게 D도 나 이거 진짜 한참 찾아봤는데 D-Day 이제 그 폭탄 투하할 때 날짜로 D를 써서 대부분 D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거를 규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G 해가지고 게임이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항상 우리 행사하면 G-1년 뭐 이런 식으로 설명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음악이 뭐 시작 일단 부금은 좋아야 돼. 평창 동계올림픽 G-1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대하며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SBS 중계의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며 퀴즈 풀고 상품 타고 응원하고 열정받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 특집 아무 퀴즈 대잔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퀴즈를 풀면서 올림픽의 소식과 뒷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여신에 이어서 2018년 평창 여신도 내심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SBS 간판 요정 장려원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뭘 꿈꿔요.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배텐 끝나면 장려원의 오늘 같은 밤. 네. 예디였는데. 아 진짜 좀 한 1년 된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만두고. 이것저것 딴 거 해보려다가 다시 스포츠뉴스하고 예방할 수 있는 스케줄이 다시 됐죠? 네. 아니
베텐 고정 게스트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왜 쏙 들어갔어요? 아니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화 아나운서가 진짜 실용적이구나. 무지막지한 실용주의자구나 생각한 게 보통 그 데일리 DJ를 하다가 코너 진행자 요청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되거든요. 네. 저한테 지금 코너 하루하라고요? 이랬는데 흔쾌히 왜 코너가 뭐 흔쾌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베텐이라서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했었고 근데 워낙 또 거물이니까 감동만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그리고 저희 정영국 씨나 네. 이서구 씨나 이렇게 취약 코너를 또 밀어내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삽니까? 아니 뭐 언제든지 지금 서구야 가자. 정영국 안녕 뭐 이렇게 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스님 불쌍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골목 상권 침해는 좀 삼가주세요. 네, 거물답게. 네네. 자 어쨌든 그 이게 다시 한번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에 곧 올림픽 요정이 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게 전화를 받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 불쾌한 전화? 제가 전화 받았는데 작년 또 나오냐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다른 게스트를 원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 안 나가도 되니까 다른 게스트 불러주세요. 했더니 완전 가짜뉴스 아닙니까? 게스트 섭외가 안 됐나 봐요. 지금 표정 보세요. 완전 가짜뉴스예요. 내가 언제 기분 나빠했어요? 저 정확히 누구 이렇게 이름까지 들었는데. 무슨 이름? 어떤 분이 오실 거였는지. 누구지? 아니에요? 그래요? 가짜뉴스야? 네. 지금 저희 피치촌 PD까지 인정할 정도로 그래요? 완전 가짜였습니다. 아, 굉장히 실망할 지금, 지금 채팅창에 네. 거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제가 베텐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쌍욕들을 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칵퇴! 이걸로 끝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완전 인성 쓰레기 될 뻔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왔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였고요. 좋아하니까. 근데 저희 베텐 주변에 네. 가짜뉴스가 판을 쳐요. 그냥 이제 어지간하면 뭐 하나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랬을 수도 있대요. 장예원 아나운서랑 같이 하면 어떨까요, 오빠? 네. 이렇게 작가가 얘기했을 때, 예원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했는데, 네. 완전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러시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것 뿐이에요. 예원이 그 뒤는 없었고.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고. 네. 그때 상황은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칵퇴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중해 주시죠.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농단 당하셔도 되겠습니까? 베렉이라고 오고 있고요. 네. 자, 아무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특히 이렇게 올림픽을 앞두고, 장영환에서 나와준다고 해서. 네. 예. 정말 기분 좋았다. 아니, 내심 입장에. 생각했거든요. 이쯤 되면 부를 때가 됐는데. 아, 그래요? 올림픽이 다가와서 부를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지 생각했는데 딱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SNS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힘들다, 기침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좀 찡찡대셨더라고요. 웬만해서 그런 거 안 올리는데 제가 거의 한 달째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방법을 알려주셨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드린 사탕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탕을 되게 독일에서 건너온 목에 굉장히 좋은 사탕을 주셨는데 하필 어제 딱 건네주시더라고요. 통에 담아서 그거는 방송에서 얘기하라는 뜻이잖아요. 방송 전날에 건네준다는 건. 야, 그렇죠. 이게 가짜뉴스 호흡이 우리 작가랑 예원 씨가 척척 맞네요. 야, 이거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사실을 또 설명해 드리면 작년 아나운서가 뭘 넘어가 지금 피처촌 PD가 댓글을 쓴 게 한 달 감기하라는데 방송 전날 갑자기 캔디를 줬다. 아니야. 아, 예. 근데 사실 저는 성재 선배 얘기하면은 뭐 칭찬밖에 할 게 없거든요. 너무 좋은 선배니까 칭찬밖에 할 게 없는데 자꾸 막 이렇게 뭐 폭로해라. 제작진이? 안 좋은 얘기를 해라. 제작진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렇죠. 너무 좋은 선배여서. 그러니까요. 사실 기침 초기 때 제가 그 사탕을 한 두 번 줬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아예 통에다가 담아서 제대로 한번 또 최근에 줬죠. 제가 딱 아팠을 때 병원에 제일 먼저 간 게 배성재 선배랑 같이 갔거든요. 회사 앞에. 제가 독감 주사 맞춰드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맞고 나왔는데 계산을 해놨길래 부담스러웠었고.
네. 아니 그런 얘기는 직접 해주시기를. 얘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위 여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진위 여부 가지고 자꾸 저희 제작진이랑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네. 그 목동의 SBS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대형 마트에서 하얀 패딩을 입은 어떤 미녀와 배성재가 미녀?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이런 목격담 때문에 네. 누구냐 롱패딩녀 뭐 이렇게 나와서 아 저는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배성재 3월 결혼설 결혼해요? 오늘 방송 막 가나요? 오늘 평창 특집 아닌가요? 오늘 방송 막 가나요? 네. 자 아무튼 결혼해요? 안 합니다. 네. 네. 아, 저희끼리 약속했거든요. 뭐요? 결혼하기 직전에 얘기해주지 말자. 그래도 얘기해주지 말자 뭐예요? 몇 달 전에는 기사화 되기 전에 말하자. 아, 미리 좀 얘기해주자. 약속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창 그 롱패딩녀는 장려은 아나운서예요. 네. 아니 회사 앞이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아니 저는 왜 자꾸 숨기시는지 롱패딩녀가 나온데. 아 숨긴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문자 왔길래 이걸 방송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숨긴다. 왜 숨기냐?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는 거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해명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네. 왜냐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너 봤느냐? 그래서 이거 저잖아요. 했더니 왜 안 밝혀요 저냐고. 또 그 뒤로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밝혀야 돼요 방송? 방송이라는 것은 네. 지상파는 국민의 소유입니다. 네. 저의 신변잡기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네. 제가 해명하는 것 자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채팅창의 장려은 내가 부끄러워라고 그렇죠. 소문 더 나라고. 네. 됐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이상한 초반 분위기였네요. 평창 올림픽 특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개막이고요. 잊고 있었네요. 개막식 제가 중계하고 장려은 선수 뭐 하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하고 또 그 중간 시간에 MC를 하고 또 취재차 이제 선수들을 만나러 다닐 것 같은데 아침에도 거의, 한다고요? 네, 저 아침 뉴스도 아침 뉴스도 해요? 네. 아침 거의, 뉴스 스포츠 뉴스가 원래 있었나요? 기자로 가는 거죠, 기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 많겠네요. 이게 사실 중계를 하는 것은 목을 좀 많이 쓰는 부담이 있긴 해도 네. 그래도 동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작년에선 취재를 다녀야 되니까 한파가 몰아닥치면 엄청 춥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 흰색 롱패딩 입고 가려고요. 감사하게 따뜻하더라고요. 네네. 자, 와 배성재는 꿀만 빠는데라고 하셨는데 오늘 가짜뉴스 그러니까 특집인가요? 강릉에서 커피 드실 생각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릉 커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네.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제공해드립니다. 네. 자, 꿀빨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김환, 예원아 찡긋?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 뭐 가짜뉴스 특집으로 가는 분이 있는데. 프리 언제 하죠? 프리 언제 하죠? 아니, 프리 안. 올해 안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가짜뉴스? 아, 그냥 저는 거짓말 참 못합니다. 네, 아니, 그 제가 그 예고 사진 올렸잖아요. 베텐 온다고. 네네. 근데 거기에 민낯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재민낯. 저는 다 민낯이고요. 선배는 다 민낯인데 제 민낯 사진이 하나 있는데 성재 선배가 그 민낯 사진을 되게 좋아해서 야, 넌 민낯이 낫다 맨날 이래서 그 사진 올렸더니 댓글에 다 막 민낯 어떡하냐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 이제 선배 말을 믿을 게 못 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메이크업한 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였는데 채팅창에 또 매겼네라고 그러니까 지능적 안 튀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리우 올림픽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마라라고 해서 그동안 안 올렸던 것들을 폭탄처럼 싹 다 올렸더라고요. 예. 몰아서 올렸어요. 예. 제 얼굴 굉장히 정상이 아닌 상태였어요. 최근에 그 휴대전화 사진첩을 정리하는데 사진이 진짜 많더라고요. 혼자 보기 좀 아까워서.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싹 다 올렸어요. 자, 아무튼 올림픽 얘기로 돌아옵시다. 네. 장려은 아나운서와 저는 SBS 간판 아나운서답게 평창에서 한창 올림픽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녹음된 상태고요. 그 평창 올림픽 스팟 보셨습니까? 그 보셨어요? 이 우리 베텐 가족분들은 보셨겠죠. 예. 아 그거를 오픈되기 전에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영상을. 보낼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어떠냐? 멋있어서 보낸 거죠. 검토해봐라. 멋있어서 보낸 거죠. 멋있어. 그래서 저는
어필하려는 건가? 이걸 나한테 오늘, 왜 보내시는 건가? 왜 이러나요? 아니 작년에 와서 요즘 뭐 외로워요? 그게 왜 아니라 배틀 나와가지고 이상한 것들만 터뜨리고 가려고 사실 그래요? 저희가 그 전날에 이런 느끼한 광고 스팟 영상을 만들지 말자 좀 담백하게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상 열어봤더니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 영상이 아 그래서 저도 톤이 어떠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이상한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문구를 정말 넣기 싫었는데 네. 그 문구를 자꾸 넣자고 스포츠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느글느글이라고 계속 저한테 배추자 보네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잘 릴리즈가 안 되고 있으니 너의 SNS에 좀 올려달라. 배성재 스팟 홍보 영상을 저 오늘 올리려고요. 아 그래 꼭 올리기 바랍니다. 검사를 하시는 건데. 네네. 자 퇴근할래요? 아 저 다 한 것 같아. 오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저도 핵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 네? 방송 이런 식으로 하시죠. 제가 그 포문을 열면 장애 아나운서는 강제로 풀이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저 진짜 도와주세요. 들어오기 뭐예요? 전에 협박했단 말이에요. 네. 난 다 투하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예. 네. 이제는 저도 전쟁 억지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스틸레인을 터뜨릴 수... 합의합시다. 네? 지금 저만 얻어맞았는데? 아니. 이 가짜뉴스는 도대체 뭡니까? 이케아 얘기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오늘은 가짜뉴스입니다. 자, 자 장례원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우리 땅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뭐라고요? 자, 우리 땅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고요. 눈 위에서 열리는 설상 종목은 7개, 빙판 위에서 열리는 빙상 종목은 5개, 썰매 종목 3개, 총 15개 종목에서 102개의 금메달을 걸고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대한민국은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요.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왜 급변경해요? 아, 그게 아니면 저 지금 네. 그 목이 좋지 않아서. 방금 ARS 상담원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래요? 네. ARS요? 갑자기 목소리를. 아니. 네. 목이 안 좋아서. 네. 속삭이려나 말았네요. 자, 이번이 올림픽 방송은 몇 번째 참여죠? 브라질 동계올림픽은 처음이고 아, 그렇군요.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 게임, 리우 올림픽, 그다음 평창 동계올림픽 네 번째 국제 대회군요.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기대되나요? 아무래도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은 좀 가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스키 점프도 보고 싶고 스키 점프 그 슬로프를 좀 봤는데 와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스키 점프도 원래 제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계의 FM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 따라하더라고요. 하는 방식을. 굉장히 핫한 종목을 자기가 다 맡아서 한다는. 아니,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SBS가 독점 중계를 했잖아요. 네. 처음으로 우리나라 방송국이 거의 전 종목의 해설자를 현지에 데려가서 전 종목 생중계를 했던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라 저는 SBS 직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때 워낙 중계가 안 됐던 종목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다 일일이 첫 방식을 짰어요. 아니 자기 자랑하는 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자르실 거죠 편집해서. 이렇게 딱. 자 친한 친구 선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상화 선수랑 이승훈 선수 만나고 왔거든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얘기를 한 시간도 안 나눴는데 좀 잘 맞아서 왜 울었어요? 이상화 선수랑 얘기하다 왜 울었어요? 이게 그 이상화 모든 포커스가 이상화 선수에게 맞춰져 있던 상황이라서 온전히 그 얘기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린 선수 같은데 잘 해내는 걸 좀 보면서 근데 언니도 눈물이 고이고 저도 눈물이 고이고 해서 울컥했죠. 그렇군요.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할 때 가장 슬펐나요? 저요? 네. 부상당했 어떤 얘기 했을 때. 무릎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메달의 순위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메달을
몇 계단만 내려가도 자기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 그게 그렇죠.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이제 프로 리그로 시즌마다 매년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뭐 비인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올림픽 종목 선수들의 서름입니다. 시상대 못 올라가게 되면 맞아요. 그 공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전 도전이나 그 의미를 좀 다양하게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21세기니까. 네. 어쨌든 이상호 선수는 또 모순되지만 시상대 꼭 올라가길 바랍니다. 완전 응원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나요? 채팅창에 배성재 넌 왜 안 우냐? 진짜. 저는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중계하면서 울컥하는 순간 있지 않아요? 저는 인터뷰만 해도 진짜 듣고 있으면 눈물이 자꾸 나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드라이해지죠. 왜냐면 시청자에게 네. 전하는 순간에 제가 울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눈물이 난 그런 순간들이 억지로 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흥분만 플러스 에너지만 마이너스 에너지는 절대 소리 지르기 저 형 눈물구멍 없습니다. 슈퍼 드라이캐스트라고 배성재 로봇설 기다릴게요. 이번에 준비 냉혈안이라고 오늘 여러분 재중계 보면 냉혈안이라는 생각 안 드실 거예요. 배시오패스 오네요. 네. 사막 같은 남자. 이번에 올림픽에서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나요? 별명이요? 별명으로 불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저는 사실 진짜 이번에 기자 느낌으로 가잖아요. 장기자. 네, 전 정말 장기자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횡무진 활약할 겁니다. 보통 그 우리는 약간 속된 방송계 용어로 뭐 이렇게 막 찍어오는 걸 말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면 언서가 정말 많은 걸 말아올 거예요. 많이 말아오려고. 배경이 엄청 달라지는 걸 보시면은 여기도 다녔구나 여기도 다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즉기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선수마다 다 울릴 겁니까? 아니 진짜 저 안 울려고요. 진짜 안 울 거예요. 선수는 안 우는데 본인만 우는 굉장히 전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경기 볼 때 선수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많이 울리고 오세요. 자, 퀴즈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1부 끝났는데 시간이 앞에 다 잘라내야 돼. 피곤해. 자,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 특집 아무 퀴즈 대잔치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선물로 한 문제당 5분께 칩빵버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장례원 아나운서가 아까 그 목소리로 들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죠.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보내지 마세요. 지금 보내시면은 박소연 씨가 받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죠. 원래 삐지 깔 건데 나중에 편집 때 깔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할게요. 네. 틀리면 그냥 틀리거나 기침 나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 핫한 동계 스포츠 종목이 있죠. 바로 컬링인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남녀 혼성 경기 컬링 믹스 더블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컬링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에서 선전한 여자 컬링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3승을 따내며 8위에 올랐고 별칭도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소치 올림픽 당시 여자 컬링팀의 별칭은 이 걸그룹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과연 그 걸그룹의 노래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래를 한번 보기를 직접 불러주세요. 아카펠라로. 이 밑에 거 차지 마시고 카메라 차지 마시고. 보기가 있습니다 하고 1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자, 보기를 직접 주실 겁니다. 한숨 나온다. 네. 장현서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걸 유명하죠? 네. 자, 시작. 보기가 있거든요. 네. 1번은, 빨간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만. 저 실로폰 없나요? 땡! 아니, 잠깐만요. 네, 1번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요. 1번 보기였습니다. 그리고 2번. 네.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 더 힘을 내.
아, 속보 SM 법적 대응이라고 왔고요. 어, 나 너무 더워 진짜로. 자, 3번. 골미열 달리 달리 이거 맞아요 노래? 이거 맞아요? 나를 녹여줘. 어, 채팅창에 노동요인가요? 다 음이 플래시된 것 같다고. 아, 음치선언이라고. 프리선언 전에 음치선언. 자. 불러요, 지금? 아, 채팅창에 남이춘이 났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춘은 음 받는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자, 아, 갑자기 더워요? 어, 너무 더운데? 네. 자, 시청자 빠지는 소리 들린다고. 아니, 이제 4번 있어요, 4번. 네, 원곡 훼손이라고. 자, 지금 아니, 마이크가 별로예요 지금. 지금 천원어치만 부른 건가요? 아니요. 여기가 무슨 동전 노래방입니까? 천원어치 부르게? 저 4번 부르면 안 돼요? 4번 부르세요. 4번은 Love in you 나 어떻게 What should I do 빨리 내려오는 애막네. 자, 여러분 아, 이건 복이니까요. 아, 지금 아, 접속자 50명 나갔다고. 여러분 잠깐 나갔다 들어오세요. 자, 무슨 노래냐고 진심으로 물어본 아, 분들 있어요. 아시죠? 네. 아시는 거죠? 네. 자, 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소치 올림픽 당시에 어, 어떤 별칭을 얻었는데요. 이 걸그룹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 걸그룹의 노래는 무엇일지 아, 빠른 버전을 불러봅시다. 아, 이, 자, 첫 번째 보기. 빨간 맛 궁금해하니. 2번 보기. 2번. 츄럽 베이베 츄럽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3번. 날링 날링 나를 보여줘. 4번. Loving you. 채팅창에 어, 신은, 신은 공평하다 왔어요. 신은 공평하다. 어, 무슨 뜻일까요? 어머.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지금 감기 걸렸어요. 진짜. 진짜. 아, 정말 끙끙 앓는 소리 들렸습니다. 아, 예리 음악 시간에 잤나요? 그러신 분 있고요. 아, 자진몰이 장단 대단하다고. 어, 감기가 이걸? 감기, 감기. 아, 탓 예원이라고 왔습니다. 네. 목, 왜 내 탓을 해? 자, 어, 채팅창 반응 아주 격렬했고. 아, 차라리 성재형이 대신해주라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장리원 아나운서가 보기를 드린 이 네 노래 중에서 여자 컬링팀 별칭의 모티브가 된 걸그룹 노래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2부에 발표하겠습니다. 배고 갔죠? 정답을 아실까요? 찍겠지. 저 그렇게 별로였어요? 어? 그렇게 별로였어요? 아니, 좋았어. 들어줄까? 아니요, 아니. 들어보세요. 약간 에코 넣으니까. 듣자, 듣자, 듣자. 에코 넣으니까 좀. 듣자, 듣자. 아, 저, 있는데. 듣자. 아, 너무, 에코 들으니까 좀 괜찮던데. 듣자, 듣자. 소개해 주시죠. 듣자. 네, 나는 동계올림픽 44명의 선수가 출전. 상반된 매력을. 맞지, 동계올림픽 그 종목은 좀 굉장히 핫한 종목을 탐험하고. 아, 좋아, 좋아. 약간 속된 방송기. 과연 그 걸그룹의 노래 1번은 차지 말아. 빨간맛 얼굴 세지 마.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들 베리크. 자, 봐봐. 1번은 빨간맛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들 쳐 베리크. 더워. 그리고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 더 힘을 내. 힘내세요. 오, SM 법적 대응이라고. Me your night. Call me your night. 아, 진짜. 내 동생 운대 나왔는데. 와. 동생이 무슨 전공이니? 바이올린. 야, 역시 이게 보람상도회잖아요. 신은 공평해. 다음에 벨소리 하실래요? 어떠요 지금? 굉장히 남이 추신 4번. 네, 원곡 훼손이라고. 자, 아니 마이크가 별로예요 지금. 나중에 언니와 노래 대결해요. 아니야. 훼손이랑. Loving you. 예인이랑? 훼손이 잘해요? 어, 이거보다 잘해. 아, 진짜요? 아, 반야심경도 이거보다 음역대 넓듯. 야, 이거보다 음역대 넓대.
여러분 아나운서가 은근히 음역이 좁아요. 혹시. 더 좁아졌어요. 아나운서 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아, 원래 이런 것 같아. 뭘 잘해 잘해. 줄어들었어. 내가 분명히 예원이 신입 때 냉면을 노래방에서 부르던 게 기억나는데 그거 그냥 냉면? 어? 냉면. 회식 때. 어지간히 불렀는데. 냉면. 그래가지고 기환이 형이 막 춤췄잖아. 예원이 부른 거 같아. 냉면 맞는 거야? 어? 냉면 맞는 거야? 아니, 좋아서. 일책 선배라. 최기환이 그 노래방에서 바로미터. 흥이 나면은. 흥이 안 나면. 일어나셨어. 예원이가 부를 때 분명히 이거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미터로, 이 정도면 괜찮, 흥이 나네. 아, 취했네. 아, 이거 취했지, 다. 아, 많지, 많지. 오와히 진짜 오랜만에 했다 그래. 우리 엄마가 노래 못해요. 아, 왜 엄마 탓을 해? 야, 너 왜 이렇게 탓을 하니? 아빠는 잘 부르시는데 엄마가 못해요. 아빠 군가 잘 부르시나? 네, 유전, 유전. 군가 좀 배운 거 있니? 군가? 여러분, 예원이가 그 군자녀입니다. 군인의... 아, 아버님께서 공군이셨고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리스펙트하죠, 군... 집안은 네. 공군 네. 불효녀라고 멸공의 불 불러 달라는데 너무 더운데 여기 나만 더운가? 어 자 갈게요. 아니요 뭐 배성재 10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 특집 퀴즈 풀고 상품 타고 응원하고 열정 받고 평창올림픽 이야기도 나누는 아무 퀴즈 대잔치 장예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네. 장예원 아나운서가 부른 4곡 중에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여자 컬링팀 별칭의 모티브가 된 걸그룹 노래는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이제 스팟이 나가니까 접속자 50명이 돌아오셨다고 다시 들어오셨고 도저히 못 듣고 나가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반야심경이 장예원보다 음역 더 넓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아까 그 2번이 그룹 맞지?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고 있어요. 네. 끝났나요? 물어보시면 있어요. 조심스럽게. 아, 네 들어오세요. 끝났습니다. 네. 레알 소리 줄였었다고. 자, 정답 발표해주시죠. 정답. 정답은 3번. 홀스테이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달링. 달링, 달링, 나를 녹여줘. 슈가 파파, 롤링 파파, 소리칠 거야. 작년에 와서 여동생이 음대 나왔다는 얘기 있는데, 다 가져갔어요. 음악제는 몰빵인가, 이게? 네, 소위 말하는? 네, 네, 다 가져갔어요. 염소의 예원이라고. 누가 귀에서 피난다고. 소음 공해라는 말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아나운싱 영역 외에는 네. 망가지는 걸 또 볼 수가 있군요. 염소데이라고 왔고요. 네. 부끄러워서 지금 주변 둘러봤다고. 여러분 트윈대에서 보고 계시면 더워요. 이어폰 추천드리고요. 네, 네. 소리 줄이셔야지. 자, 걸스데이의 달링이었습니다. 네. 네, 여자 컬링팀 별칭이 걸스데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걸스데이 노래를 좀 불러봤습니다. 네. 이게 걸스데이였군요. 네. 달링 몰라요? 네, 알아요. 아, 컬스데이에서 컬링 요정으로 불렸던 이슬비 선수 있잖아요. 네, 저희 SBS 컬링 해설위원으로 변신해서 이번에 윤형기 해설위원, 원래 기존의 해설위원과 함께 더블 체제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이슬비 선수. 알죠. 네. 이번에 이슬비 선수를 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뭘 원해요? 아니 뭐 저희는 특집으로 데일리로 해보자 이런 얘기였었고. 네. 아. 네네네. 아무튼 이슬비 선수 하면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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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있죠?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슬비 선수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없습니다. 기회가. 맞아요. 자 당첨된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방송 끝나고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금메달 기대주로 떠오른 스타 바로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 선수입니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4차례 우승하며 남자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가 됐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스켈레톤의 간판 선수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한 인터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몇 번일까요? 보기는 제가 ASMR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아, 요건 잘하죠. 아, 제가 ASMR이 뭐예요? 제가 잘 아무나 속은, 속은, 속은. 아, 예밤하던 대로 하면 돼. 예밤할 때 그 약간 귓속말 하듯이? 예밤할 때 진성 말고 그 끼부린 스타일로 하면 돼요. 그때는 그냥 한 건데요, 선생님? 아, 그래요? 그래 그대로 들릴 때 맞죠? 좀 더 좀 더 낮춰서 속은 속은. 요거는 삐지가 있습니다. 피클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들리세요? ASMR. 들리세요? 네, 이게 그 들리세요? 생록방 청취자들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 네. 본방에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방 유도용이고요. 어, 묵은 방송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대본 치우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있고요. 자, ASMR로 장려원 아나운서가 들려준 네 개의 인터뷰 중에서 윤성빈 선수가 했던 인터뷰가 아닌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노래는 걸스데이의 달. 어, 이거 제대로 듣겠네. 아, 이거 저 매기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어떻게 알았지? 달링, 아, 제대로 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노래를, 아까 그렇게. 달링. 아, 하지 마. 그만. 네. 채팅창도, 어, 귀정아. 어, 아, 벌스데이 정말 실력파 가수였다고. 질문 있고, 이게 노래지. 라고, 역시 가수는 다르구나. 라고 왔습니다. 자, 앞서 내드린 평창올림픽 퀴즈,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자, 정답은 4번. 윤성빈 선수의 라이벌 마르틴스 두크루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네. 4번이 네. 42살의 스위스 그레고 슈타일리 같은 선수처럼 40살 넘어서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 윤성빈이 아니라 라이벌이자 윤성빈의 우상이었던 마르틴스 두크루스 라트비아의 레전드가 한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윤성빈 네. 선수가 존경한다고 뽑은 선수는 두크루스. 그렇습니다. 네. 그 두크루스가 또 존경한 선수가 그레고 슈타일리. 지금은 50이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은퇴해가지고. 42살에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네, 굉장히 세계를 또 놀라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윤성빈 선수 대 마르틴스 두크루스. 이 대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처음에 스포츠 뉴스를 좀 초반에 할 때만 해도 두크루스 얘기를 먼저 하고 윤성빈 선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 1인자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진짜 저는 윤성빈 선수 너무 팬이어서 진짜 기분 좋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만났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왜 팬이 됐죠? 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경기하는 모습이며 딱 그 타고 내려오는 모습, 뭐 자신감, 인터뷰할 때도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장현 선수가 인터뷰하고 싶다. 94년생이더라고요. 어, 그 나이는 몰랐고 그냥 선수로서 네. 아니 진짜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불모지에 이런 천재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 진짜 이거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썰매 종목에 도전했던 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특히 이 종목이 네. 신이 내린 선수다. 와. 예. 생각이 들고 어, 뜬금포의 나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김연아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 썰매 종목의 김연아 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마르틴 스투쿠스가 어떤 선수냐면 거의 8년 동안 이 스켈레톤 종목에서 뭐 도전할 선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징크스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못 따는 그 징크스는 네. 있었어도 모든 시즌에서 이 선수를 넘을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한국에서 깰 줄은 진짜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어, 윤성민도 아직은 올림픽 메달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평창에서 제대로 두 사람이 맞붙는 거예요. 두크루스도 여전히 건재한데 그 건재함을 완전히 뛰어넘은 윤성민 선수 이번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 올림픽 무대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 좀 해주세요. 이게 설날에 열립니다. 그리고 또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올림픽 치르는 기분이 아니다. 월드컵을 또 한번 치르는 것 같다.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멘탈이 대단해요. 어, 그니까요. 네. 이게 윤성민 선수가 아직 10대 갓 지났을 때 그때 저희가 윤성민 선수가 처음으로 국제대회 이제 좋은 성적을 조금 낼 때 네. 어떤 식으로 중계를 했냐면 어, 저희는 그때 녹화 중계를 했었어요. 윤성민 선수가 한 거를. 근데 그걸 윤성민 선수가 귀국한 다음에 와서 같이 해설해보자. 어~ 이상하잖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보고 본인 경기를 그래, 그래. 같이 해설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웃기잖아요. 흥분하기도 그렇고 안 흥분하기도 그런 이상한 중계를 했는데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근데 하고 윤성민 선수 물어봤어요. 그동안은 어떤 운동 했길래 이렇게 잘 달리냐 했더니 인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냥 어, 달리기가 빨라서 갑자기 여기 픽업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 딱 맞아서 했다고. 근데 그 어떤 종목을 해도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이 썰매, 이 스켈레톤을 하는데 자기가 1등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좀 이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 몸도 타고났고요. 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 중에 이제 피지컬 좋은 선수들 꽤 있죠. 근데 이 선수의 허벅지를 아, 보면 진짜 이게 어느 허벅지냐면 이런 허벅지를 가졌던 사람은 차범근밖에 없어요. 차감독님만 우리나라 역대 레전드 중에 이런 허벅지를 갖고 있습니다. 타고난 아니, 거죠. 진짜. 사실 그 축구 선수들 얘기할 때 그렇게 허벅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는 거의 좀 더 뛰어넘지 않았나. 차범근과 윤성민의 만남을 한번 주선할까요? 우리 재밌겠죠? 모임 할 때 한번 허벅지 모임. 하는 걸로. 아 채팅창에 아, 오늘부로 두유노 클럽의 윤성민 가입하려고. 아 최근엔 두유노 정현이었는데. 예. 정현. 그렇고요. 아 역시 비료포대의 나라라고. 하긴 우리나라가 썰매를 비료포대로 많이 타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탔거든요. 네. 아, 채팅창에 차범근과 윤성민 허벅지 씨름 시키라고. 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두리가 차범근 감독한테 허벅지 씨름 줬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아, 그 정도로 차 감독님의 허벅지는 아, 불세출인데 윤성빈과 어떨지 모르겠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네. 두 분은. 알겠습니다. 어, 당첨된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끝나고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직접 문제를 내주실 건데 샤우팅 해설의 대표주자 SBS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의 재갈성렬 해설위원이 직접 내줄 겁니다. 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어, 윤성민 허벅지는 딴 나라 레전드들보다도 그래? 더 굵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진에도 딱 어, 달라요. 엉덩이도 그렇고 엉덩이. 이 하체가 둔근이랑 이 햄스트링이랑 앞에 대퇴사두근. 내가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고 이제 스켈레톤은 시작하면은 앞에서 딱 잡고 있다가 카메라 이렇게 뒤로 쓱 돌아가면서 그 선수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 뒷모습이 딱 뒤태가 나오는데 급이 달라. 언니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찾아볼 거야. 이미 몇 번 난리 났었어. 인터넷에서. 네, 배성재 팬입니다. 이현우 지금 연기 봐도 될 거고요. 네, 그 기다리고 계시던 거 아니야? 네네. 아, 지금 전화기 좀 해주세요. 어? 아,
제가 뭐 드시는 중이어가지고. 드시면 자연스럽게. 아, 미언니.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돼요. 지금. 네네. 네네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있구나. 지금 딱 식사하실 시간이구나. 7시 반에. 자, 몇 번? 여보세요? 네, 재갈성렬 해설위원님 배성재입니다. 방송이니까. 아, 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년 아나운서로 나와 있습니다. 어우, 그 무슨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오, 네. 콧소리를 내요, 콧소리를 경박하게. 아, 아, 발대식 때요? 네. 대말 위원님, 저희 유부남 아니십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아니, 대체 제 주변의 해설자들은 다 왜 이렇습니까? 예. 예. 자,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자연스럽게요? 아, 네. 자연스럽게 먹는 건 뭐죠? 자연스럽게 드시고 계시구나. 아, 먹고 있었네. 자연스럽게 방송하겠다. 알겠고요. 네네네네. 아니, 예. 너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전화를. 아, 말 욕심이 너무 네. 많아요. 채팅창에 제갈문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방문성렬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빙상계 박펠레라고. 아, 벌써 질린다는 분인데 어떡하죠? 네. 예. 예. 아, 제갈위원께서도 베텐을 평소에 자주 들었다, 이런 얘기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인사말이죠, 인사말. 인사하느라고. 네. 아. 네. 아, 채팅창에 투머치 토커라고, 아, 제갈을 물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 제갈 파스라고 하신 분 있고, 말이 너무 많은데 아저씨? 라고 오고 있거든요. 네. 아,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소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말수 없으셨잖아요. 네. 아, 제갈 위원님 이거 소심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8년 만에 복귀하시게 됐는데 소감 어떠신지요? 해설 복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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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드린 거 아니죠, 뭐. 네. 아, 하여튼 아버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 SBS 전파가 세니까요. 거기까지 닿을 거고요. 그 사실 8년 전에 어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좀 어록을 정리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네.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딱. 아니. 딱 뭡니까? 딱. 준비하셨네. 네. 준비하셨어. 딱도 네. 있고. 예. 새롭게 밀 수 있는 유행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오. 네. 네. 되게 강조하시네요 위원님. 아, 네. 네. 아, 그쵸. 네네네. 아, 네네. 그, 밴쿠버 때는 아, 준비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어록들이었어요. 누가 따스를 준비하겠습니까? 따스는 좀, 네네네. 위원님. 아, 채팅창에, 아, 그때 어록 기억난다고. 빙상계의 슈가맨이라고. 네. 자, 어쨌든, 제갈성렬 해설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무아지경. 네. 선수들이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뛰잖아요. 네. 달릴 때 같이 뛰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설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선우가 호흡하는 그 느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재갈성렬위원회 해설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을 딱 들어보니까 네. 배성재 아나운서랑 호흡이 진짜 잘 맞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왜죠? 중계를 말수가 네. 많으셔서 네. 제가 성렬이원은 항상 무라일체가 되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냉정한 중기라고 그래서 자꾸 자기 냉정하다고 네네네 자 퀴즈로 예 네네네 아 말 많아요 예 많이 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퀴즈를 내주실까요? 네네. 3연패, 네. 아, 매스 네. 스타트. 그렇죠. 네네. 아하. 네. 아, 그렇군요.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선수죠. 네. 네. 지금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바로 이 선수 이름이 나옵니다. 네. 힌트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렬 위원님. 뭐라고요? 아, 네. 자, 너무 8년 전 게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실제 멘트였죠? 중계 때. 중계 때 실제 멘트 아니었습니까, 이거? 저희가 아, 개그가 올드예요. 네. 8년 전 개그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재갈성렬위원이 힌트로 내준 저 멘트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 때 실제로 나왔던 멘트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도 힌트였으면 쉽게 풀 수 있겠죠. 네. 자, 재갈성렬위원과 저는 강릉에서 여러분과 또 찾아뵙겠고요. 네. 목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년 아나운서님도 인사해주세요. 위원님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가 꼭 경기장에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저는 꿀을 들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인사 온도차가 너무 틀리다고, 다르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 주변은 왜 다 이렇게 펠레화 되는지 해설자들이. 하이톤으로. 예. 제가 너무 중심을 잡으면, 사람들이 다 엇나가고 싶은가 봐요. 아, 좀 흐트러져야겠다. 그런 이론 하나 대놓고요. 자, 여러분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크레용팝의 빠빠빠 듣고 올게요. 아, 150명 나갔다는데. 이 근데 원래 국립국어표기법으로 하면 보프더용. 아, 그래 또? 보프더용. 연합뉴스랑 한겨레랑 여기저기서는 보프더형으로 바꿔 쓰는 사람들 많아. 기자들 많아. 영원히 보내줘야겠다. 얼마나. 자, 나들어갈게요. 치킨에 안 오지. 자, 빠빠빠 듣고 왔습니다. 앞서 내드린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이 사람.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코치인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밥대용 코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년 전에 밴쿠버에서 만 미터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밥대용 선수는 동메달을 따서 네. 이승훈 선수 막 목마를 같이 은메달 딴 선수와 해줘서 굉장히 호감이 됐던 인물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코치로 또 왔습니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장거리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장거리 종목에서 코치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아, 국립국어원 표기법으로 하면 보프 더용 네 글자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보내신 분이나 밥대용으로 보내신 분이나 모두 정답으로 되나요?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면은 안 돼요? 라고 그러신 분 있고 그래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 멘트 인사하고 네. 끝내시면 됩니다. 그 캐리지로 갈게요.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장리원 아나운서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 특집 함께 했는데 역시 잡담만 안 하면 네. 저랑 장리원 아나운서는 방송 호흡은 기가 막히게 많네요. 아니,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남자랑 방송을 하면 좀 별로더라고요. 다른 아나운서나 다른 방송인으로 해주세요. 왜 굳이 남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아니, 이상한 걸 던집니까? 아니, 같이 파트너를 많이 했으니까. 네, 네. 아무튼 배텐 두 번째 출연인데 어떠셨는지요? 역시나 너무 좋았고 다음 시간에는 아직 아까 협박을 좀 당해서 네. 다 또 못 얘기하고 갔잖아요. 이케아 얘기라던가 네. 다음에 꼭 한번 아나운서면 땡케아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땡케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안 하는 게 어떤 분이 보냈어요. 성재형 땡케아에서 혼자 어? 쇼핑하는 거 봤어요. 라는 제보 문자가 왔기 때문에 네. 혼자요. 믿기지 혼자, 않았는데. 혼자라고 했잖아요. 아니 전화했더니 혹시 봤니? 이러시길래 누가 있는 줄 알았죠. 혹시 봤니라고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 가짜뉴스가 판을 치나요?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정말 후진국 수준입니다. 예? 언론인 아나운서 이렇게 가짜뉴스에 아, 너무 웃겨. 예. 선배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을 뿐이지 찔러서 아니, 한 게 아니 원래 왜냐고 안 하잖아요. 채팅창에 장례원 평창에서 기자하면 안 되겠다고 가짜뉴스 너무 많이 나온다고 아니 이러면 다 가짜뉴스가 되는데 다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거. 네. 자, 아무튼 장례원선 빨리 가시고요. 평창 그리고 강릉 정선을 누비면서 활약할 장례원 아나운서의 모습 여러분 많이 지켜보시고 굴욕샷 나오면 캡처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역사적인 개막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네,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SBS 중계진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올림픽 채널 SBS! 네, 고맙습니다. 오늘 베텐에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라디오인데도 장년 아나운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의상도 라디오용으로 골라서 입고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니, 저 예.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민낯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나운서가. 급히 가서 분장 받고 왔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베텐에 분장 받고 오는 거는 네. 저희 프로듀스 1077 할 때만 하는 건데 네, 아이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모 같을까봐 준비를 네.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돌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아나운서 아닙니까? 앞으로도 맹활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소등합니다. 아 이거는 그럼 네가 할래?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한테 넘길게. 끝 인사를. 그 오랜만에 예밤 스타일로. 아 하죠. 우리 이제 잘까요? 자, 그러면 장례원 아나운서에게 오늘 예밤 스타일로 끝인사를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즐거웠어요. 우리 이제 잘까요? 어머, 야해. 사진 좀 몇 개 찍을게. 오빠 이거 마이크 좀. 하나, 둘. 언니 사진 진짜 잘 찍잖아요. 나 좀 잘 찍는 거 엄청 잘 찍지. 기대하고 왔어, 예원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내가 특히 살을 잘 안 뺀 게 혜정이랑 그 변정민이 사진 너무, 사진 야, 너무 날씬하게 잘 찍어줘가지고 사연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아? 예원이 오늘 신경 많이 쓰고 왔어요. 서서 하려 그랬어 라디오. 하나, 둘. 왜?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가 셀카 찍어. 괜찮은 거지? 잘 나와. 응, 너무 잘 나와. 포기한 거 아니야? 라디오 때 포기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요. 언니, 카메라 왜 이렇게 좋아요? 카메라 빨이었어. 아이폰. 야, 이거 좀 심하다, 야. 언니. 이거 좀 심하다. 다른 걸로 해라.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선배님. 자. 하나, 둘, 셋.
이오드미가 진짜 김정은 같아. 김정은? 하나, 둘, 셋. 맛있는 맛이 나겠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달라온다. 영원아, 네가 예쁜 거야. 따뜻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버릇 나빠져요. 언니 진짜 달라져. 이것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 진짜 달랐죠. 이게 나랑 같은 필터인데 나디야? 조금 이상하다. 나디야? 5에서 10분 정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오래 근데 선배님, 선배님이 한 번 들어보시면 돼요. 치우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왜? 그냥 변장하는 것 같은데 저하고 전화를 하고 파주 SBS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갖고 파주에서 가는 거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 거를 만들어놓고 배송 안 하고 있었대요. 제가 미쳤다. 제가 아, 나 아까 불안했는데. 아니 아까 나 약간 쎄는데 말할까 하다가 뭐가 뭐가? 파주로 갔어? 아니 아까 제 여기 SBS에서는 사실 우리 말고도 등촌동? 나 이 많잖아 팀들이 이러고 분명히 헷갈려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설마 뭐. 근데 저희 저 말고 저 전화 끊고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또 전화가 왔대요. 파주에서 진짜 파주 SBS에서 진짜로 치킨집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딱 우리 이거를 적시를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엄청 많잖아 이렇게 우리 본사에도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아니 그냥 우선 다 전화번호로 하지 이거 안 하니까 네. 네. 이거 사고 싶다 휴대전화 아이폰이야. 아 지금 나오가는 건가요? 아이폰이야. 아니 네, 언니 것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이폰에다가 저 몰디브 하면 진짜 잘 나와. 아이폰 몰디브? 내 아이폰은 좀 저보다 기능이 떨어지니까 좋았대요. 아 그래? 뭐예요 언니 아이폰 뭐예요? 아이폰에 몰디브 여기 이거 아 몰디브 안녕 저 스포츠뉴스 갈게요. 여러분 스포츠뉴스 많이 봐주시고요. 아 오늘 예원이가 라디오를 위해서 스포츠뉴스 의상도 포기하고 이거 입고 해야 돼요. 검은색이더라고 스포츠뉴스 의상이.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어. 안녕. 상큼하게 하려고. 아, 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ST 신나는데 역대 가장 밝은 모습으로 있어. 그렇죠. 아니 그때 사회를 같이 봤어가지고 사회를 같이 봤어. 진짜 웃기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뒤도 보여줘. 아 뒤에 좀 살 빠져 보이려고 이렇게 묶었어요.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어. 안녕. 안녕. 됐어요? 치킨 못 먹고 가네. 그러니까. 박팔레만 게이득.